아빠는 사랑인 것 같아. 아빠가 이제 글씨를 잘 쓰니까 유치원 앨범 만들 때 아이한테 편지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써주셨는데. 사랑하는 아빠에게 함께 나이 드는 아빠를 보며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있어요. 아빠, 그동안 쑥스러워서 전하지 못한 마음을 이 편지에 담아 보냅니다. 사랑해요. 제주도에서 농사하고 있는 24살 청년농부 김상진입니다.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작가이기도 하고 강사이기도 하고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강혁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재다능 다정다감 다다라는 닉네임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김소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주류 큐레이션 서비스의 마케터로 근무하고 있는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오빠는 사랑인 것 같다. 사랑에는 되게 많은 형태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좀 서툴지만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빠가 저한테 제일 많이 보여준 모습은 서툴어도 최대한 저한테 다가오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셨고 글쎄요, 그냥 진짜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아빠가 항상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것 같고 아빠라고 생각해도 사랑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뭔가 말로 할 수 없는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글씨 선생님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빠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교정을 해준 적이 별로 없거든요. 연필 지는 법이나 아니면 너무 힘주고 쓰지 않는 법 이런 거를 계속해서 좀 가르쳐 주셨거든요. 초등학교 때 어버이날 기념으로 이렇게 색종이에 편지 썼던 거 그 이후로는 편지를 썼던 게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만큼 좀 오래된 것 같고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에 쓴 게 한 몇 년 전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팔자로 이제 남겨서 또 그 내용이 담긴 어떤 종이를 건네받는 경험은 되게 특별한 것 같아요. 표현이 서툴러서 미처 말하지 못한 뭐 단어나 문장들이 살면서 되게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편지로 전달하는 게 좀 굳이 얼굴을 보지 않아도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빠에게 안녕. 아빠 큰딸 민정이. 아빠한테 정말 오랜만에 편지를 써봐. 마음만 먹으면 짧게라도 쓸 수 있는 게 편지인데 시작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 사랑하는 아빠에게 함께 나이 드는 아빠를 보며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있어요. 딸바보 민욱 씨, 내 사랑 아빠에게. 청개구리처럼 마음 표현은 늘 반대로 하지만 가족들이 힘들 때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는 아빠. 콩 심은 데 콩 난다고 요즘 거울을 볼 때마다 아빠가 보이네. 점점 안으로 들어가는 눈, 넓고 큰 입, 통만한 눈썹, 그리고 웃을 때 보이는 잇몸과 눈 옆주름까지 아빠의 모양을 닮아가는 건 꽤 괜찮은 일이더라. 어릴 때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뭐 써서 내야 할 때 있잖아. 통신문에 부모님이 아이 인적사항이나 장래희망 같은 거 적어야 할 때 아빠가 글씨를 잘 쓰니까 매번 아빠가 써줬었어. 퇴근하길 기다렸다가 부탁하면 아빠는 꽤 비싸 보이는 만년필을 꺼내서는 아주 중요한 서류에 서명하듯 경건하게 자세를 잡고 애써서 써주었지. 글씨를 대신 써달라는 부탁에는 매번 묘하게 신나 보였던 아빠의 모습이 기억에 남아. 어른이 되고서는 아무래도 나 스스로 해야 하는 일이 많아지다 보니 그런 부탁이 서서히 사라져버렸네. 그뿐만이겠어? 이젠 자식들이 다 커가지고 아빠한테 뭔가 해달라고 부탁하는 일이 점점 없어져 가는데 아빠가 서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하곤 해. 늘 내가 하고 싶다면 앞뒤 상황 재지 않고 일단 해보라고 등 팍팍 밀어주는 아빠. 많이 사랑받고 응원받으며 자란 덕에 밝고 씩씩하고 긍정적인 나로 성장했어요. 그러니 아빠, 아빠가 한순간도 의심치 않고 내 꿈을 지지해준 것처럼 이제 나도 내 목표를 의심치 않을게. 아빠가 못 이룬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지금의 김상진이 멋지게 살아낸 후 그 다음 주인공은 아빠가 해. 멋진 판을 깔아놓으려니까. 이제부턴 뒤도 안 돌아보고 정진할 테니 가끔 맥도날드 기프티콘이나 보내줘. 그거면 난 충분해. 아빠,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30년을 미리 경험한 인생 선배로서 몇 마디 보탤 법도 한데 그러지 않고 매번 나를 믿어주고 묵묵히 지켜봐줘서 고마워. 그리고 세상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감수성을 물려줘서 고마워. 닳지 않게 자주자주 채워주고 돌봐줄게. 사랑해. 저 이제 어릴 때는 제가 경기도 평택에 살았는데 거기서 좀 근처에 나가면 이제 갈대밭 같은 뭐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럼 아버지랑 저랑 동생이랑 나가서 뭐 1.5리터 페트병 같은 데다 메뚜기를 잡아서 넣고 그 잡아와요. 그렇게 해서 가득 거의 가득 채워보면 집에 와서 프라이팬에 그걸 넣고 소금을 뿌리고 기름 소금 해서 뚜껑 덮어놓고 갈색으로 변할 때까지 볶은 다음에 그걸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아빠가 갑자기 용달을 불러가지고 엄청 큰 벽들을 사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큰 벽들을. 근데 그게 방음 부스더라고요. 그래서 거실이 좀 좁았는데 거실에 3분의 2 크기만한 방음 부스를 사오셔가지고 갑자기 그걸 열심히 막 설치하시더니 이제 그 안에서 계속 예술가로서 활동하는 걸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아빠가 이제 주재원 생활을 이제 오래 하시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셨어요. 뭐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거든요. 퇴직 후에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이제 계속 하셨던 것 같아요. 나한테 뭐가 남아있지? 라고 돌아보셨을 때 오빠가 예전에 꿈이 한문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서예 같은 거 이제 가르치고 싶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셨어서 붓글씨를 이제 시작하게 되셨어요. 저희 아버지의 장점을 하나 생각을 해보면 디깅을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해내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스타일이고 중학교 때부터 자취를 하셨다고 들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스스로 해결하려는 습관들이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어떤 분야에 대해서 뭐 법이라던가 어떤 기술에 대한 거라던가 본인이 그래서 자격증을 공부해야 된다거나 법적인 이슈가 있을 때는 혼자 그걸 다 책을 사고 인터넷을 검색하시고 하셔서 혼자서 방법을 찾아 나가시는 부분들이 능력이 좋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디깅을 잘한다. 아버지의 정체성은 일단 술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저희 아빠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술잔들을 제가 이렇게 가져왔고요. 우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잔은 소맥잔입니다. 이거는 제 동생이 아빠 생신 때 사드렸던 소맥잔인데 기절각, 돈다 돌아, 소맥 뭐 여기까지 이렇게 따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가 하고 싶으신 대로 제조해서 드시는 편이고 저희 아빠의 주종목인 소맥잔 애장품 제가 아버지 몰래 들고 왔습니다. 전 아빠가 술을 워낙 좋아하시고 또 잘 드시고 또 이제 신세대들의 술에도 요즘 관심을 가지시는 걸 보아 뭔가 술을 칵테일이나 이런 것들 만드는 거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빠만의 그런 술 공간 김치냉장고 한 켠이었던 것 같은데 아빠의 술 공간을 따로 마련해서 주종별로 술을 모아보고 만들어도 보고 기록도 해보는 그런 활동들을 제가 응원하고 싶습니다. 저는 되게 아빠의 삶 자체를 너무 존경해가지고 아빠는 인생을 잘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되게 뭔가 하나를 특정 지을 수 없을 만큼 아빠가 집에서 하는 가정주부의 역할이나 밖에서 하는 예술가의 모습이나 누군가와 사랑을 하는 모습이나 저한테 주는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도 삐뚤어짐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처럼만 살면은 정말 좋은 사람이 되겠다는 확신이 있었고 그거를 따라왔다 보니까 아빠는 진짜 인생을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빠는 감수성을 글씨로 녹여내는 거를 잘 하십니다. 이런 거 제작 직접 하신 거거든요. 직접 제작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이제 봄뜨락이라는 필명을 여기 새겨놨고 이건 제가 저한테 진짜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는 문구도 제가 요청드려서 써주신 작품입니다. 꾸준히 손글씨를 쓰시는 아빠에게 영감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 아빠의 창작을 계속 응원합니다. 반갑습니다. 왔어? 뭐야? 이거는 내가 쓴 편지야. 자. 지금 보는 거야? 아니 지금 보지 않아도 돼. 보면 안 돼. 앞에서 보면 갑자기 부끄러우니까. 편지야, 응? 오 뭐야 이거 다 준비를 했다 아닙니까. 대박 대박. 내가 마지막 편지 쓴 게 언제지? 아빠 어버이날이라서 편지 썼어. 뭐야?
귀엽지? 어때? 너무 감동이지? 헐. 와, 이거 보이는 삼촌 편지도 있어. 고마워, 우리 딸.